근데 지금도 내가 정광 목사 만나 한마디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. 무슨 말이냐?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광주 왔어요. 그때에 1시에 역전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교회 오기로 한 거예요. 광주에서 우파운드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다 그리고 스케줄이 있어. 그래서 제가 서울 인천 갖고 커피 내려서 윤석열 만나려고 딱 오지 않았는데 왜 안 와냐 그랬더니 정광훈 그냥 반하고 역전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려버린 거예요. 한 사람은 12시, 한 사람은 1시, 누가 1시인지 12시인데 기억을 못해요. 난 여기서 그러면 지금 짐은 죽으니까 윤석열한테 양보해야지. 예, 정광훈 그냥 양보하는 끝까지 그거 했대요. 윤석열이가 도망갔어요. 못했어. 이것이 애국이냐? 광화문 성도들이여, 내가 호소합니다. 애국입니까? 정광훈 자기가 꼭 집회해야 되냐고. 선거 지면 이재명이가 당선으로 공산화될 정도 됐는데 왜 끝까지 자기가 집회했대요? 그리고 애국 자식마? 내가 애국이냐고. 그 애국입니까? 내가 참다 참다 이런 말 안 해. 나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어제요. 전화당이 막 나를 공개하고 막 미국에서 막 유튜브 찍고 나를 안 쓴잖아. 내가 참다. 아, 산꼭대기에서 나 가만 놔둬야 되는데 밀면 나도 안 밀리라니까 이러잖아요. 지금 이 공개 이게 처음 오잖아요. 이게 처음 들었죠. 역전에서 윤석열로 갔던 시간에 해갖고 아니 나라가 지금 사냐 죽냐 하나 판에 정광이가 몇 명 모아 근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. 선거 이겨야 돼. 윤석열한테 양보해야지. 양보 안 했어. 애국자님이시오. 정광훈님 훌륭하십니다. 애국자님이십니다. 강화문 성도들이요. 눈 뜨고 정신 차리세요. 속았어요 지금. 원래 그런 게 이해가 안 돼. 이것이 사실인가 알아보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 그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. 나는요. 윤석열 그냥 만나러 왔다가 황당한 거예요. 얼마나 속이 상해요. 근데 그 말을 지금까지 안 했어. 참았어. 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. 나는 속을 봤지요. 응. 애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많은 돈 갔다. 응. 내가 거기다 더 막 하고 싶어. 내가 더 여기까지 말로 참. 제가 쌓여놓은 거 이렇게 많이 나를 공격하면 녹음 다 해놓은 거 있어. 근데 내가 안 하려고. 이제 어제 우리 사모하고 그랬어. 고상하게 싸우자. 치사하게 뭐 우리가 고상하게 해야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으니까 이날 그래서 고상하게 하고 싶어요. 어?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은혜를 주고 싶어. 진짜.